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엔입니다. 40대 이후에 다이어트는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 좋지만 이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더 이상 달라지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뱃살을 빼기가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해주시는 것이 아주 좋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트가 되는 네 가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스탠딩 크런치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상체를 구부리면서 배를 꽉 짜주시는 거예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에 엎드려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고 발을 점프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매트 맨 앞으로 나와서 슬로우 버피를 5번 하고 일반 버피를 5번 해줄 거예요. 먼저 슬로우 버피는 두 다리 살짝 벌리고 양손 발곁에 마루 짚고 하나, 둘, 셋, 넷 점프하는 거예요. 5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피, 하나, 둘. 힘드신 분은 슬로우 버피로 대체합니다. 넷, 다섯. 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양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삼각형이 되도록 플랭크 자세입니다. 자리에 엎드려서 팔꿈치로 바닥을 쭉 밀어보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고 배에 힘을 주면서 팔로 살짝 밀어주고 배, 엉덩이, 허벅지 꽉 조여줍니다. 자, 그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주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버거운 만큼 하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때 지방이 태워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랭크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조금씩 숨이 차오르죠. 매트맨 앞으로 나와서 슬로우 버피 5번.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피. 하나, 둘, 셋, 넷. 힘드신 분은 만세만 하셔도 돼요. 다섯. 자,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힘이 드신 분은 다리를 살짝 벌리셔도 괜찮으시고요. 두 다리를 딱 모아주셔도 다리를 딱 모아주면 좀 더 강해져요. 이 동작은 특히 팔로 바닥을 쭉 밀어주면서 팔에 힘이 없는 주부분들 또 아랫배를 꽉 조이면서 코어에 힘이 없는 근력이 없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자, 다리와 힙도 탄력이 있어집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버티고 싶다 그럴 때에는 레인보우로 힙을 좌우로 흔들면서 내려보세요. 10번 정도 내려주면 시간이 더 좀 더 빨리 갑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세트 남았습니다. 자, 이제 쉬지 않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갑니다. 화이팅! 머리 뒤에 깍지 끼고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랭크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슬로우 버피.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버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깍지 끼고 엎드려서 두 다리 뻗고 아랫배에 힘을 꽉 줍니다. 힙과 허벅지도 꽉 조여주고 팔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 동작은 팔에 힘이 없으신 주부분들에게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 근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힙을 좌우로 내리면서 레인보우 플랭크로. 조금 더 버티고 싶을 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끌어봅니다.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땀도 나고 최고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 동작으로 우리 뱃살 빼기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